탈원전 정책 상징이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감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경제성 평가 과정과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후 비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자촌됐습니다.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황당한 정책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무파명치에 대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공정과 상식을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야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간 기본이 틀어졌던 것 다시 재건하는 작업. 그간 감사원은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들이 조직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감사원 감사로 인한 강한 사태 압박과 또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이동지 저동지 옮기는 사안은 뻑국이에요. 혀깨 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질의 내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100여 명에 대해 2017년부터 열차를 이용한 내역 전체를 내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다.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한 전 정권 인사, 표적 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시작 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수신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 메시지는 오늘 또 해명 자료가 제대로 나갈 것,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증입니다.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탈원전 감사를 추진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녀들이 원전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 정권 지우기 감사에 혈안된 것도 부족해 감사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며 스스로 청렴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